안녕하세요. 성호 육매장입니다. 전번에 이 토종닭이 이 병아리 9마리를 부화를 시켰는데요. 원래 알을 20개를 넣어봤는데 알 양이 많은지 또 그때는 더울 때라 이 부화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봄철에는 알 20개 넣으면은 17마리까지도 올 봄에 부화를 시켰는데 이 닭은 좀 성질이 개팍해서 그런지 알을 품는 게 그렇게 성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9마리를 부화를 시켰는데 지금 제가 이제 청소를 하고 지금 이제 사료를 주니까 그렇게 뭐 몰려들어서 이제 먹지는 않는데요. 이 사료는 아마 매일 먹는 사료라 이제 그렇게 빨리 와서 먹지를 않는 것 같아요. 한번 다른 밥을 비빈 거를 조금 한번 줘보면 그거는 반응이 어떨지 한번. 새로운 먹이를 주니까 막 병아리들이 하나씩 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사료보다는 더 잘 먹고 있습니다. 이게 쌀 밥틱인데 이게 처음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활발하고 빨리 먹으려고 하나씩 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안 먹던 밥을 줘서 아마 더 좋은지 병아리들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물고 이 토종 어미 닭은 지금 밖으로 나오고 싶을 텐데 지금 이 토끼나 닭들이 많지 않으면 내놔도 되는데 지금 이 닭들이 많아가지고 물도 떠놓은데 이 정도 크기에서는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커서 내놓게되면 더 안전하겠습니다. 지금은 아직 이제 꼬랑지도 조금씩 날고 날개 털도 좀 나서 이제 많이 컸지만 지금 내놓게 되면 큰 닭들이 뭐 한 20, 30마리 돼가지고 거기에 쳐서 아무래도 이 새끼들이 활동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. 먹이를 줘도 따로 주게 되면 큰 닭들이 다 와서 뺏어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 병아리들이 잘 먹지를 못해서 조금 이 어미닭이나 병아리들이 불편하더라도 여기서 당분간은 더 키워가지고 보살핀 다음에 이제 내놔야 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9마리 난 것 중에서 한 마리도 잘못된 것 없이 지금 팔팔하게 9마리가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. 요 노란 병아리도 이제 그때 알에서 부화됐을 땐 조그맣었는데 지금은 좀 날개까지는 많이 났고요. 주로 까만 색깔이 많이 있습니다. 아마 청개닭은 검정색이 많은데 아마 청개닭 알이 많이 까서 이 까만 병아리가 한 6마리, 7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배추 섞은 거를 한 폭 주워 보겠습니다. 이 어린 병아리들도 이 배추잎 같은 거를 쪼아서 먹는데요.
이 가축들은 이 푸른 채소도 먹여야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주면은 좋습니다. 이 병아리들이 그 푸른 배추잎을 좋아하는데요. 지금 배추잎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쪼아서 먹고 있습니다. 지금 어미닭은 밖으로 이 아기 병아리들을 데리고 나가서 흙도 먹이고 모래도 먹이고 좀 몸에 그 이라든지 이물질을 좀 떼버렸으면 하는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.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이 어미닭도 이제 아기 병아리들과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. 지금 물도 이제 떠졌는데요. 이제 병아리들이 목마를 때 물도 하루에 한두 번씩 갈아주게 되면 잘 먹습니다.
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